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도큐멘트 메뉴를 클릭하여 뉴 도큐멘트 상자가 열리면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싱 페이지스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을 30.5, 버텀도 30.5, 레프트는 17, 라이트 역시 17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을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묶음자의 기준선을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기준점이 0이 되도록 합니다. 줌 툴로 왼쪽 상단을 확대한 후에 왼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 지점만큼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정확하게 놓기 힘들면 상단에서 3mm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3mm 안쪽으로 안내선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쪽에서 3mm만큼 안쪽으로 안내선을 위치합니다. 위쪽에 3mm를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아래쪽 부분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 부분을 선택하여 역시 3mm 안쪽으로 안내선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76이므로 173에 정확히 안내선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쪽에서 236이므로 233 지점에 정확히 안내선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다시 왼쪽 상단을 확대합니다. 라인 툴을 클릭하고 수직으로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위쪽에 5를 입력하여 정확히 5mm 길이로 재단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수평으로도 5mm 크기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정확히 3mm 안내선에 일치하도록 위치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안내선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컨트롤 V를 붙여놓고 다시 위치를 정확히 안내선에 맞도록 이동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배치해 보겠습니다. 재단선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 파일을 연 후에 도큐멘트의 안내선 끝점 부분을 클릭하여 정확히 도큐멘트에 안착시킵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X는 0, Y 0, W 176mm, H 236mm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외곽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상단 좌측 안내선이 교차하는 지점부터 하단 안내선이 교차하는 지점까지 드래그하여 외곽선을 그립니다. 컨트롤 패널과 스트로크 패널에서 각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가 1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쪽 컨트롤 패널에서는 X3, Y3, W 170, H 230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자가 입력될 곳을 확대한 후 타입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글 상자를 그립니다. 디자인 문구에 제시한 대로
필요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블록 지정한 후에 폰트를 한글 폰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고 색상은 100%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시 타입2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아래쪽에도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한 후 타입2를 선택하고 글상자를 그린 후 국립중앙박물관을 입력합니다. 드래그하여 블록 지정한 후 적당한 폰트 크기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0, K7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글 상자를 그린 후 이번에는 영문으로 National Museum of Korea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한 후에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고 폰트도 적당한 폰트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을 살짝 넓혀서 위쪽 글자와 어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색상은 위쪽과 같이 K70으로 설정합니다. 위치를 적당히 이동하여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배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등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줌 툴로 화면의 하단을 확대한 후 글 상자를 그리고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블록 지정하여 폰트는 도듬, 크기는 10으로 설정한 후에 위치를 재단선과 정확히 정렬하도록 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자신의 비번호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결과물 전체를 확인한 후 작업 폴더를 열고 01.indd와 01.jpg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티지의 한 가운데 붙여 제출합니다.